이게 근데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을 했는데요. 출력에 비해서 크러치가 안 무거워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상에는 무거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무겁더라고요. 랜서 동판된 걸 사다 보니까. 그쵸. 이거 뭐, 승용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깊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아니요. 유럽차에 비하면 이게 깊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게 GU6라서 그런가요? 여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이거 은근히 좀 불편하네. 시야를 좀 가려. 예.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 뭐, 몇 달에 아무 데나 다 가더라고요. 기어를 아무 데나 놔도. 네네. 아, 저, 레브 매칭, 레브 매칭. 예, 레브 매칭 하면 되나요? 주황색. 예, 레브 매칭 하겠습니다. 타이어가 원래 이 차는 순정 출고가 PS컵2죠. 네네. 근데 지금 장착된 타이어는 PSS. 그러니까 타이어는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가 된 상태예요, 지금. 아, 그 그러니까 레이스 모드로 놨으니까 계기판이 타코메다 위주로 바뀌었어요. 네. 트랙은 몇 번 와보셨나요? 저번에 인지 한번 왔었고요. 예. 스파이더 가지고 왔어요. 아, 예. 트랙, 태백도 한번 갔어요. 아, 태백이 또. 한 번씩만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콜뱃은 태백이 맞아, 또. 예. 근데 콜뱃으로 가져갔으면 좋은데. 예. 인사 스파이더. 아, 피아트요? 네네. 이게 뭐 3단인데도 이렇게 힘이 세니까요. 예. 자, 첫 레벨은 타이어 온도를 조금 올려야 되거든요. 특히나 닿다는 타이어는. 예. 아, 그 타이어 온도가 안 올라서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컨트롤 하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예상을 못했어요. 아, 역시 FMR은 기가 막힙니다. 아, 레브 매칭이 굉장히 잘 되네요. 그러니까 힘이 세도 이게 이렇게 잘 뒷타이어 접지가 약하니까 힘을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타이어 달구는 정도의 수준의 주행입니다, 지금. 시트가 잡아주질 못해요, 사람을. 예. 버킷 시트가 옵션이 있는데. 예. 엄청 무섭습니다, 지금. 아우. 이게 힘이 세도 소용이 없는 게 지금 접지가 되질 않아요. 알펜이 죽었어요, 지금 자기가. 어? 출력이 안 나요. 아, 체크는 들었네. 예, 출력이 안 나요, 지금 차가. 아, 이거 지금 다 출해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림프 모드 가더라고요. 예, 림프 모드에 걸렸어요, 차가. 이게 아까 제가 잠깐 확인해 봤는데 저게 문제였어요. 흡기 매뉴얼드. 흡기를 바꾸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튜닝의 폐해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지금 출력이 한 반으로 줄어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안 나갑니다, 차가. 출력 때문에 나가서 한번 우리가 다시 끄고 와보자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예. 아, 옛날 하시는 사람들 이런 걸 다 제거를 하시는. 아, 그렇습니까? 상상 못했어요. 예, 뭐 생각하시던 이상입니까? 아,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 타니까 다 예, 영상으로 볼 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처음에도 그 아, 영상을 거의 예. 아, 저도 예. 이 정도는 생각이 예, 예. 아, 내가 아, 어떤 영상 보면 뭐 저보고 아, 운전 못한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댓글에 예, 재밌더라고요, 그거 예, 자, 제 OBD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게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는 첫 바퀴를 살살 가볼게요. 트랙을 다니면서
차 상태를 쫙 완벽하게 고칠 수 있어요. 직선을 풀로 밟으면 안 되겠어요. 일부러. 아까 직선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타이어가 온도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아까 처음 들어갔을 때하고는 보다는 더 접촉력이 더 높아졌을 거예요. 쓸게요. 아까는 그때는 안 들어왔으니까 리프가. 아, 여기서 FMR 특유의 회주성이 너무 좋아요, 차가. 꺼는데도 TC가 도와줘요. 순정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많이 밀려요. 네. 아까하고 다르죠? 오래 기고 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못해요! RPM은 4,500까지만 쓰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순정 브레이크가 이게 GO6임에도 불구하고 네. 약해요. 네, 오늘은 뭐 기록 이런 거는 낼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차 상태가 그냥 차의 컨트롤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오래 견디고 있습니다. 제가 프라이팅 안 하니까. 도와줘가지고 애 먹겠어요 지금. 어? 뒤에 타이어가 다 된 것 같아요. 타이어가 면이 떨어진 소리가 나요. 안 좋은 정보를 찍었어요. 집에 돌아가셔야 하는 관계로 바로 리타이어를 하겠습니다. 타이어가 어디, 아, 아까 이쪽 안쪽이 거의 다 닳았었거든요. 다음에 완벽한 상태로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죠. 예. 네, 재미는 있으시죠? 아, 예. 아우. 야, 우리가 오늘은, 아, 이게 GO6라는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 차인가. 예, 그것만 하나 알고 가셨어도. 아, 쓰기가. 예, 이건 출력을 사실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생각보다 컨트롤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예. 배타는 공간이 드네요. 아, 저 시트가 진짜 힘들어요, 지금도. 살 뻔했습니다, 저는.